이제 앞으로 경제 전망이 너무 좋아서 주가가 상승한다기보다는 그 작년에 이제 유럽 위기가 최악의 국면을 이제 지났다는 점하고 또 최근에는 그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 취한 유동성 확대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주춤하던 외국인들 매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지수가 다시 연중 최고점까지 갔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죠. 그동안 이제 유동성의 힘인데 네. 이게 이제 경기의 순환으로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지느냐가 지금 가장 관심사인데요. 예. 향후 경제 상황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 앞으로 경제 상황 전망을 위해서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좀 장기적인 그 경기 사이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경제가 호황일 때는 그 소득이 증가를 하게 되고, 또 소득이 증가를 하면 자산에 대한, 뭐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그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담보 가치도 상승을 하게 되고, 결국 부채도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 가격,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결국에는 부채를 통한 레버리지 효과로 계속 올라가게 돼서 결국에는 과열 상태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버블 상황은 결국에는 꺼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저 화면에 이제 위에 나오는 부분 같이 결국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부채가 많아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소비나 투자에 돈을 쓰게 된다기보다는 계속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부채를 갚는데 이제 돈을 쓰게 되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가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일본은 이미 20년 동안 저런 상황 지속 중이고 미국이나 유럽은 최근에 이제 진행이 됐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 상황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이렇게 이제 부채를 줄여나가는 과정을 전문적인 용어로 딜레버리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간은 보통 한뭐 20년 장기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그 극복을 하느냐 하는 거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유동성 공급을 민간이 이제 투자 활동이나 이런 이제 받아줄 수 없는 부분을 이제 위 오른쪽 윗부분 같이 정부에서 흡수해 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경제가 위축이 되고 잘못하면은 과거 대공황 때 같은 이제 상황도 올 수가 있는데 또 여기서 이러한 정책이 어려운 점은 또 민간 경제 부분이 활성화될 때 정부에서 유동성을 줄여주지 못하면 또 인플레이션도 올수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최근의 상황은 그 2008년 이후 여러 나라에서 그 취한 이런 유동성 확대 정책이 잘 돼서 다음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악의 경우를 면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호황 국면이 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당분간은 뭐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이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주요 수출국들의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이게 주가도 마찬가지로 당분간 뭐 최근에 상승을 했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제 박스권 장세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예. 경기 상황을 볼 때,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야 탄력이 붙을 수 있겠지만, 수급으로 볼 때, 긴 흐름의 펀더멘털로 봤을 때는, 예, 좀, 이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위험 관리를 좀 해야 하는 시점인지, 위험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제 박스권이 아니라 계속 이제 주가가 상승 전망이면은 뭐 네.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그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뭐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뭐 다시 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위험하다고들 하죠. 그런데 그 위험이라는 것은 꼭 변동성만 위험이 아니라 원금에서 얼만큼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것도 하나의 위험이죠. 그래서 이 다음 이제 화면에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원금 하락 가능성이 별로 없으면 뭐 변동성이 커도 위험하지 않은 반면에 그게 아니라 주가가 뭐 마이너스가 됐다 플러스가 됐다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올라가더라도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변동성을 좀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네. 변동성이 이제 곧 위험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제 위험을 파악하는 척도로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하는 걸 보는 건데요. 그럼 변동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변동성을 줄여서 위험을 줄이려면 투자를 안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뭐, 다음에 이제 뭐 마코위치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방안이 있을 거고요. 용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위험을 줄이는 지금 방법은 어떤 겁니까? 뭐,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분산 투자를 하는 건데 네. 이제 분산 투자라는 게 종목을 무조건 많이 산다고 분산 투자가 되지는 않고 몇 개를 더 이제 하더라도 그 코스피 지수하고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이런 거를 잘 골라서 하면 이제 분산 투자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최근 1년간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하고 그 경동가스라는 회사의 이제 주가 움직임을 나타낸 이제 화면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확연하게 다르게 움직인 것을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좀 상관관계가 적은 종목을 좀 편입을 해야 이제 분산 효과가 있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외부 요인, 뭐 환율이라든지 뭐 원자재 가격 영향이 좀 적은 뭐 온라인, 모바일, 필수 소비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관관계가 좀 적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관계가 적은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을 해서 턴어라운드를 한다든지 뭐 M&A 관련 또 지주사 자회사 주가의 갭이 좀 벌어진 상황 이런 뭐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는 건데 그 이제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작년에 그 네오이지하고 아모레퍼시픽하고 그 지주사와 자회사의 가격 차이가 좁혀지는 뭐 이러한 것을 이용한 이제 그 화면인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최근에 보더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우선주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가다가 이제 요번 주에 보면은 막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좀 우선주가 덜 오른 경우에 이런 주에 뭐 현대차라든지 좀 큰 회사들 아모레라든지 우선주에 좀 주목을 하면 또 저런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 물론 이제 현금 비중을 좀 줄이는 건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건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주가라는 것은 뭐 3년 이상 계속 올라가지 않고 4개월 또 그 5주, 6일 이상 연속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날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 위주로 조금 현금화도 해보는 것도 괜찮고 또 새로 주식을 사더라도 뭐 많이 올라간 거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이제 그동안 상승장에서 좀 덜 올라갔던 이런 그 소외된 주식에 주목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유일한 공짜 점심은 분산 투자밖에 없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한 종목에 몰빵 투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분산 투자 하시고 또 좀 긴 호흡에서 그렇다고 예. 뭐 장이 이제 오늘부터 해서 꺾여간다는 건 아니고 예. 아니고 좀 긴 호흡에서 경기 상황을 보면서 위험과 또 위험을 측정하는 변동성을 어떻게 좀 관리해 갈 것인가 그런 얘기를 오늘 하셨어요.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